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외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무엇을 외치느냐? 교회가 교회되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면 뭐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에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개인개인의 삶 속에서 종교개혁적인 또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장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가 궁금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삶이 뭐 가장 모범적인 삶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이 장면은 뭐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이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천사의 얼굴로 변하면서 반응한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정말 거룩한 모습, 그리고 정말 신앙인다운 멋진 모습,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세상에 영향을 줄 만한 위대한 삶이 어떤 것인가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아니, 안 믿는 친구와 내가 뭐가 다른가? 내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 다시 위대한 신앙인이 된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 오늘 스데반이 외친 아주 세 마디,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이걸 외치다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외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내가 평소에 뭐를 외치며 사는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가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오늘 스데반이 한 세 가지 종류의 말이 아주 특이하게 이 데이시 셰퍼드라는 사람이 새 황금문이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중요한 세 가지 말의 원칙에 딱 부합하는 아주 독특한 면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가게 하라. 이, 다 좁은 문이다. 첫째 문은 그것은 참말인가? 둘째 문, 그것은 꼭 필요한 말인가? 셋째 문,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만약에 이 세 가지 문을, 황금문을 다 지났으면 외치는 말, 그 말의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마음껏 외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할 때 요 세 가지 스크린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말인가, 진실인가, 진리인가. 진리를 외쳐야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필요한 말인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가장 요긴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더라도 상대편을 배려한 친절한 말이 아니면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를 해도 그건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외친 세 마디 아주 중요한 말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증언의 외침이에요. 진리를 외치는 말이에요. 증언의 외침. 그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보고 증언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외쳐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주 독특한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55절과 56절의 구조를 잘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 보면요, 55절 끝 단어와 56절 앞에 두 단어를 한번 보세요. 그 구조를 보세요. 자, 뭐라 하냐면 보고, 그 다음에 뭐요? 말하되, 보라. 우리들의 독특한 언어 양식, 삶에
아주 보편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 뭐냐면요, 사람은 보면 본 것 말하게 돼 있어요. 보고 말하되 보라라고 외칩니다. 그럼 신기합니다. 사람이 뭐를 보냐, 그에 따라서 눈으로 입력이 되는데 입으로 나간다니까요. 본 것 말하면 못 견디니까요, 임금님기는 당당히 계속 소리를 지르고야 말아요. 기어이 말 안 하면 못 살아요. 뭐를 보느냐 하면 반드시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느냐, 뭐를 외치느냐는 뭐를 보고 있느냐, 그걸 결정해주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프로야구 좋아하는 사람 있죠? 프로축구 좋아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건요, 입만 벌리면 그 이야기 안 되니까요. 그 목회자건 장로님이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늘 보고 좋아하는 건 그걸 말해요. 보고 말하되 보라. 여러분 교회 집사님들 TV 연속극 좋아하고 드라마 맨날 보는 사람은요, 구역예배 가서 막 입이 간지러워가고 아유 그 뭐 송중기가 어쩌고 어쩌고 막 말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자기가 본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이 아주 보편적인 그런 인간에 대한 성찰이죠. 한 단면이에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그 유명한 구절에도 똑같은 구조가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니까 보고 이르되 보라 하고 누구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본 거 이야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매일 큐티하면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뭐를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시각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보느냐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규정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외치느냐를 결정해요. 그럼 스데반은 주의 환경이 어땠을까요? 지금 뭐를 보고 있을까요? 스데반은 스데반이 처한 환경에서 그의 시선을 빼앗아갈 만한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이나 자기를 시선을 막 흡수해갈 만한 엄청난 사건이 지금 주위에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54절을 한번 봐보세요. 스데반이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때로 몰려와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누구를 볼까요? 이를 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조원들이 한 명 놓고 막 이를 갈고 있는데 딴 데 볼 수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봐세요. 자기를 증오하고 모함하고 이를 갈고 미워하는 사람을 보는지,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55절 다시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이를 가는 사람들이 뺑 둘러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여러분 사방의 사람들이 나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압박하고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데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입에서 뭐가 나가요? 증오하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은 증오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화해갖고 그 인간이 날 괴롭힌다고, 걔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엄마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아빠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친구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맨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만 보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주목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세상은 엉망인데 내 삶의 현장은 너무너무 힘든데 나를 향해 이를 가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예수님을 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 이야기 나와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나님 영광 보고 예수님 보니까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지금 사방에서 이를 갈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안 보이고 하나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냐고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보라! 예수님 봐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을 벌리면 세상 이야기와 내가 당한 이야기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력을 흡수당하는 거예요. 시선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를 가는 세상에 땅의 일들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아무리 나를 모욕하고 괴롭혀도 나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예수를 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 핑계대지 마세요. 나 너무 힘들다고 말하지 마세요. 스데반보다 힘들어요? 좀 이따 돌로 맞아 죽을 지경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지금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보는데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아요? 무슨 말을 하냐고 여러분. 여러분 카톡에다가 무슨 문자 보내고 있어요? 그 인간이 날 이렇게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럼 또 그쪽에서도 맨날 그런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카톡으로. 다들 나를 향해서 일을 가는데 내 눈에는 왜 하나님의 영광만 보이지? 예수님의 사랑이 저들에게도 들어가면 좋겠어. 내가 받은 이 은혜와 감격을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대학부 카톡방에서 무슨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뉴스 앵커로 살래요? 아니면 복음 증인으로 살래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살래요? 아니면 세상 이야기 맨날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래요? 여러분이 안 전달해도 세상의 악과 그 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잖아. 여러분이 본 것을 보여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본 것 맨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느끼게 해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가장 적대감이 있고 치사하고 더러운 영역이 있다면 정치 세계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세계 정치사에 가장 위대한 정치인 중에 한 명을 들려면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글래드스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네 번에 걸쳐서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십몇 년을 수상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적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증오하는 사람, 모험하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근데 글래드스턴이 자기의 그 비망록인지 아니면 묘분명인지 그걸 굉장히 길게 써내려갔는데 온통 예수님 이야기예요. 너무 감격적이래요. 예수님처럼 위대한, 강하고 훌륭한 분이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쓰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제가 너무 감동적이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완전하시다. 그는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는 나의 구주이시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쓰는 모든 것, 내 존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가련하고 제멋대로인 경주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희망이다. 가련하고 제멋대로 있는 인간 세상 정치판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글 쓰는 것, 내 존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하다. 무슨 말이에요? 증오심으로 적대시하는 악인들이 가득한 정치계에서 그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각, 그의 존재, 그가 쓰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한 거예요. 입만 벌리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받고 위대한 정치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우습게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치열한 삶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부끄럽게 생각되겠지만 실제로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바꾸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야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스로스치라는 영국의 죄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오가면서 감옥 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포악하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간수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50대를 맞는 이 가족 채찍으로 8번을 맞은, 그러니까 400대를 맞아도 사람이 그냥 못 돼서 그냥 감당이 안 되는. 40년을 감옥살이를 해요.
변하지가 않아요. 경찰도 감수도 다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구세군 전도 집회에 참여를 했다가, 그러니까 아마 왔나 보죠, 감옥에.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변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추록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혜택을 베푸는 그런 곳에서 18해 동안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천사처럼 살아가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 포악한 인간이 이렇게 바뀌나 해서 간증에 초대를 했더니 이 사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400번의 가죽 채찍으로 맞고 40년간의 교도 생활로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불과 1, 2분 만에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던진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가 어떤 제도로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인생의 여정을 확 바꿔놓는 거예요. 거긴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만큼 개인과 사회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이 초라하지 않아요. 세상을 구원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외쳐야 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보고 예수님 외쳐야지. 지금 여러분이 뭘 보느냐? 어디 시선을 빼앗기고 있느냐? 여러분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의 표독스러운 그 이를 가는 그런 표정과 말에 상처받고 그걸 주목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입을 열어서 진리를 외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 이야기하세요. 하늘 우러러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세상의 악함과 추악함에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자 보세요. 믿음의 주, 내가 믿을 만한 뭐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내 영혼아,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의 영혼이 자꾸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을 보지 않도록 시선을 떼놓으세요. 그리고 좀 우러러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 결심해요?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외치는 보고 이르되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우리의 현실은 근데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편 56편 2절 3절에 보면은 얼마나 우리의 현실이 우리 괴롭히는 사람으로 충만한지 보여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싸우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 원수가 종일 하는 일이 뭐예요? 나를 삼키려고 한다.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적어요? 어쩌다 있어요? 많아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날들이 계속돼요. 여러분 회사 가기가 두렵고 학교 가는 게 겁나고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섭고 두려운 날들이죠. 교만하게 나를 치는 자들이 많죠. 종일 원수는 나를 공격하죠. 그런데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꼭 여러분 입을 열면 원수 이야기나 하지 마시고 카톡 할 때도 예수님 이야기 하세요. 그렇게 정말 참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자유롭게 예수님을 말함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감동시키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시선, 그건 뭘까요? 구원의 외침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혼을 보고 기도하라. 내 영혼을 보고 내 영혼에게 외쳐야 되고 내 영혼을 위한 기도의 외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했다면 이제는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외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57절부터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어마어마한 폭행을 당해요. 끌려가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증인을 들어서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외치는 말이 있어요. 그 아주 잔인하고 살벌한 그 분위기 속에서 뭐를 외치느냐?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의 외침을 하는 거죠. 자, 5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스데반의 관심을 잘 보세요. 관심의 흐름을 보세요. 여러분 보통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누군가 나를 향해서 돌로 내치는데 죄 없는 자기에게 억울한 일을 입힐 때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냐면 그 사람들의 악함에 대한 관심, 분노와 억울함에 대한 호소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저들은 왜 저렇게 악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넘기지 마시고 버려주시고 내가 당한 대로 몇 배로 갚아주시고, 이런 관심이라고 이런 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스데반은 저들이 돌로 치는 악한 일을 행하는데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문제나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공의를 세우는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스데반이 지금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 너무 잔인하니까 너무 악하니까 내 속에 분노와 억울함과 아픔이 동시에 일어나서 나도 저들처럼 악해질까봐 내 영혼이 물들까봐 두렵습니다. 세상이 다 악하게 나를 대해도 내 영혼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이 여전히 선하고 착하고 부드럽게 지켜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저들에게 내 영혼이 뺏기지 않게 해주세요.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 영혼을 주님이 지켜주세요.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필요한, 가장 긴급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세상의 악을 보고 어떤 단체의 비리를 보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잘못하면 그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 대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악에 물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들고 분노하고 독해지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특정인이 나에게 억울하게 했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만큼 표독스러워져 있고 분노하고 있고 병이 들어가고 있고 상처투성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돌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랑 내 영혼이 상처 안 받게 해달라고, 악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스타워즈에서 그 제다이 그 요다가 자기 제자를 훈련시킬 때 그러잖아요. 아주 오래된 처음 거라 여러분 못 봤을지 모르겠는데 이티 같이 생긴 그 요다 스승이죠. 요다. 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날렵하잖아요. 막 되게 생긴 건 늙어가지고 뭐 아유 못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날려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 제자에게. 너가 악과 싸울 때 너 속에 분노와 악이 파생되지 않도록 해라. 너가 악과 싸우면서 실상은 너 자신이 악이 되어가는 위험성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악을 선으로 대항해야만 이길 수 있다네. 왜냐하면 너가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너도 악해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상에 악이 늘어나니까 너는 지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비리와 잘못된 거 억울함에 대해서 막 신랄하게 비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악이 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깨어있어야 될 게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 내 영혼을 위한 외침. 상처를 받을수록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잖아요. 예수님마저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힘들 때, 세상이 너무나 더럽고 악할 때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왜냐하면 의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악마화되는 자신의 영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더욱 그래요. 오랫동안 사랑했던 사람 또는 가족,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 여러분의 태도 속에는 악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사탄이 떠오르게 할 거예요. 그때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아담과 이브 증후군이라는 그런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고 기독교 학술지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담과 이브 증후군이 뭐냐? 낙원에 있으면서 낙원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부지런히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은혜로운 관계가 상실된 상태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많은 일을 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기 영혼은 피폐해 있으면서 죄악에 함몰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하고 뭔가 거대한 일을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함정을 잘 아셨어요.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가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네.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천하를 얻고자 노력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잘못되면 바로잡겠다고, 내가 속한 단체를 바르게 잡겠다고, 교계를 바르게 잡겠다고, 교회 교리를 바르게 잡겠다고, 내가 이걸 신앙을 지키겠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열심을 내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냐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내가 섬기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영혼에게 부실할 수 있어요. 자기 영혼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일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지금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뭐 신앙의 경지르고 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고 또는 하나의 견신다고 생각할 때 뭘 지키려고 자꾸 그래요. 보수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교회에 정말 복음을 지켜야겠다, 교리를 지켜야겠다, 전통을 지켜야겠다. 근데 지킬 게 많아져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실력이 있어도 인정을 받으면요 자꾸 뭔가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이만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정말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 안 지키면 생명의 근원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너 남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뭐 제도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교회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네 영혼은 어떠냐? 네 마음이 어떠냐? 거기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실패하니까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평가는 많이 하는데 정작 자기의 영혼은 그냥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뭐 가까다가 그냥 갑자기 도로가 환몰돼가지고 막 사고가 나고 그랬잖아요. 멀쩡한 도시가 있고 굉장한데 갑자기 속이 텅 비니까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도시가. 그런 영혼의 상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올 때, 들어올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예배당에 옵니까? 아니면 뭐를 위해서 오나요?
애통하고 굶주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십니까? 정말 여러분 사모해서 온다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처럼 내가 굶주려 있고 헐벗고 있고 눈이 멀어 있고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굶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난 못 삽니다. 오늘 주일 예배 기다리고 기다려서 주님께 가오니 내 영혼 만나 주시고 내게 은혜를 채워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이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복된 사람이죠. 영혼에 대한 관심을 다시 회복하세요.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설치지 말고 자신의 영혼을 위한 외침 거기에 충실하세요. 여러분 꼭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외침은 용서의 외침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용서의 외침. 자, 원수의 죄를 보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의 위대한 외침이죠. 자, 6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여러분 우리들은요 마지막 이 수준 높은 단계의 외침을 할 때까지 우리 인생에 아픔과 문제는 계속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죄에 대해서 따지고 그거에 대해서 각인을 시키고 사방에 퍼뜨려요.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억울하다, 갚아달라. 근데 스데반은 그 죄를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 죄값을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이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인지 아니면 초보 신앙의 위선을 부리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여러분이 정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든 일을 겪을 때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죠. 근데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막 벌벌 떨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가 우상화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한 영혼인 것을 드러내죠. 근데 놀랍게 스데반은 그 순간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본 헤퍼 목사님, 히틀러 정권과 목숨을 걸고 싸우다 결국은 사형당한 젊은 목사님이죠. 민주투사로만 알려져 있지만 영성이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분이 개인과 공동체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글을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안목입니다. 중보기도란 용어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뭐 말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복잡한 건 싫어요. 예수님만이 중보할 수 있다 뭐 이러는데 중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근데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히 사회적으로 악을 끼치고 자기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위한 기도는 개인이건 공동체건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살면서 상처가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하죠. 가해자가 있죠.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이 있죠. 근데 날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도끼와 악을
씻어내고 정화하는 목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증오심이 쌓여가지고 골마 터져요. 영혼이 문드러져요. 그것을 매일매일 그를 축복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만 영혼이 정화가 되고요. 그렇게 선언하고 기도하는 개인개인이 한 명씩 늘어날 때 그가 속한 공동체가 정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갈등이 가장 극심한 이 사회에 여야가, 남북이, 또 빈부가, 여러 가지 보수와 진보가 갈등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용서의 선언을 하고 기도하고 이 죄를 저대로 돌리지 말아야 사회가 정화가 되고 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으로 골마 터지는 거예요. 그 일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고 스데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세상을 씻어내는 거예요. 증오심과 악을 세척하는 기능이 중보기도고 용서에 대한 선언이죠. 이 외침이죠.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가장 존경받는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이 토마스 모어경이고요. 이 사람이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그 정권에 의해서 결국은 꼭두각시 재판장에 의해서 사형 언도가 내려져요. 그리고 사형당해 죽어요. 근데 마지막 최후 변론에서 토마스 모어경이 이런 이야기를 법정에서 합니다. 재판장이시여, 당신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친구여, 나는 당신과 나의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 지금쯤 하늘나라에서 이 두 사람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을 것이요. 그대가 나에게 죽음을 선고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구원을 함께 누리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증오심으로 악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 죽이라고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재판장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는데 그들을 친구라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나서 좋은 친구를 지내자고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저 사람 정말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무 무죄한 착한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자신들의 죄와 악이 표면에 드러나고 양심을 찌르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죠. 재판장이 벌벌 떨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에게 죽임을 선언했는데 어떻게 나를 친구라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나자고 말할 수 있습니까? 토마스 모어경이 이런 말 하죠. 그것은 나의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된다는 의미는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교인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조직이 비대해지면 얼마든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현실화되고 확장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 열심히 공부해서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에 대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는 가족을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형제를 용서하고 용서할 수 없는 원수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든지 사함 받을 것이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용서하는 만큼 사죄를 선포하는 만큼 진행이 되고 결국은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로 거듭나게 되죠. 이 위대한 선언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힘겨운 삶에서 매일매일 외쳐야 되는 말이 뭐냐? 주여,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하세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매일 삶의 현장에서 그 고백 안 하면 여러분이 영혼이 썩어져요. 증오심으로 악에 물들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축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건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못 되구는데 사랑해요. 미안해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악이 부끄럽게 만들어야죠. 그것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일이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요, 이렇게 사회와 교회를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대하는 가장 위대한 인생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기대할까요? 얼마나 유명한 사람 되고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의 목표라면 예수님은 꼴찌예요, 꼴찌. 그죠? 예수님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성공자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다 이룬 게 뭐예요? 그 위대한 삶의 모형이라는 게 뭐예요? 놀랍게요, 자기를 배신하고 버리고 십자가를 못 받고 저주하고 침뱉고 따구리를 때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건 뭐냐면 인간의 상식과 감정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너무 의외의 반응이고 너무 거룩한 반응이고 너무 위대한 선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품이, 그분 존재 자체가 너무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니까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요, 성공이 뭐냐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유명할 수도 있고 무명할 수도 있고요, 뭐 판사가 될 수도 있고 농부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고귀한 인격자, 그런 영혼이 되면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죠. 뭐가 성공인가 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있는 원수,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격이, 차원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나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그 성숙한 인격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함으로 내 인격이 고매해지고요, 영원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수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완성하는 거고, 원수는 보조 교재로 쓰임받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냐 안 하냐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하나님이 그 원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일이에요. 나는 축복할 뿐이요, 사랑할 뿐이고 이해해 줄 뿐이에요.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받아들이고 바울로 바뀌고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여러분, 속지도 말고 인생 낭비하지도 말고요, 그 고통스러운 원수의 문제, 떼놓을 수도 없이 나를 따라붙는 그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요, 극복하세요. 그러면 원수들이 좌절해요. 공격하는 게 지 손해인 걸 알게 돼요. 이 사람 괴롭힐수록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니까 에이, 안 괴롭혀야겠다. 그리고 축복하고 칭찬만 해갖고 타락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느 날인가 극복하는 순간 다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극복하는 순간 여러분 죽을 거예요. 완성됐으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겠지. 그래서 나쁜 인간이 장수해요. 오래 살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도요,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는 게 얼마나 원수에게 위대한 승리의 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생각해 보세요. 메르나르 베르베르, 뭐 개미, 나무, 뇌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단지 원수의 화를 돋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원수가 막 괴롭히는데 끝까지 사랑하면요, 원수가 엄청 화가 나요. 엄청나게 성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의 화를 돋구시니까 죽임당한 거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니네들은 세상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러한 기적 같은 일, 원수가 친구가 되는 세상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 그래요. 역시 담임 목사 오니까 설교가 길어지고 힘들죠. 제가 사실은 안식년 끝나면은 정말 설교를 짧게 하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왔는데, 이상하네, 이거 안 되네, 그게. 설교가 길면 제 딸도 쪼려보고 아내도 쪼려보고 저도 힘들어요. 근데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1, 2, 3 오랜만에 들어보죠.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예화니까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선교사님 이야기를 종종 해준 적이 있어요. 이분은 수석으로 졸업하니까 대학에서 교수로 오라 그러는데도 그걸 거절하고 5년인가를 친구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사가지고 아우카 쪽에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근데 계속 선물을 보내면서 미리 그들과 친분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뭐 석기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 휘튼대학 수재들이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선교사를 자원해가지고 그 밀림으로 들어가죠. 도착하자마자 아우카 쪽에 그 주스와 그 다음에 햄버거를 만들어가지고 그 마침 그 강가를 지나고 있는 두 여인과 한 남자에게 전해주는데, 갑자기 정글 속에서 아우카 쪽에 때로 몰려와서 나무 창으로 이 다섯 명의 선교사를 아주 그냥 만신창에 대게 찔러서 죽여요. 갑자기 연락이 끊기니까 미국 수색대가 사방을 뒤지다가 여기에서 참혹한 시신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진을 찍고 이 사건을 보도하게 되면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선교의 미전도 종족을 향한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이 불어나기 시작하고요.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가 다른 그 죽임당한 선교사 부인과 함께 남편들이 못 전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아우카족에 가요. 5년 동안이나 헌신을 하고 죽도록 그들을 섬겨요.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우카족 추장이 당신은 누군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를 섬기냐고 너무 감동인데 당신은 누구냐고 그때서야 물어봐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선교사의 아내들입니다. 남편이 못해준 사랑 우리가 이어서 전해주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님 사랑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신들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추장부터서 마을 사람들이 다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리고요, 그렇게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섯 명의 선교사들 중에 한 명의 아들이 5살 때 아버지가 살해를 당해 그렇게 순교를 했고 아버지 없이 자라요. 아버지가 너무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은, 학교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자기는 아빠가 없으니까 왜 아빠가 없냐고, 나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고 너무 외롭고 불안하고 가난하고 힘든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라면서 들어보니까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대요.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생명의 위대함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고 누나와 함께 15살에 아우카족을 찾아가요. 아버지가 죽은 강변, 순교한 그 현장을 갔는데 거기서 두 명의 아우카족을 만나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아우카족의 목회자인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었어요. 살해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근데 크리스천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원수를 만난 거예요. 누나가 이런 말이에요. 너가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믿고
복음을 믿는다면 너 이제 세례 받아야 되지 않겠니? 아버지를 죽인 저분이 목사님이 되었으니까 너가 정말 복음의 본질을 정말 믿고 선포하고 싶다면 저분의 손에 세례를 받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피가 흘렀던 이 강에서 이 강물로 너 세례받지 않을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 복음을 너의 삶으로 너의 회심으로 증거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였던 얘가 눈물을 흘리면서 누나 그럴게요. 아버지를 죽인 사람 그 아우카족의 손으로 세례를 받고 그 아이가 울면서 강에서 올라오는데 아우카족이 다 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분의 하나 되게 하심이 어떤 것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 복음의 본질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뭐를 외치는가는 이 시대를 구원하고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무슨 물리적인 성취와 뭐 숫자적인 부분과 무슨 멋진 일을 이루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를 외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악이 가득하고 이를 갈고 있는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세요. 진리를 보고 말하되 보라 하고 예수님을 외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악 속에서도 자기의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하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부드럽고 착하고 선한 영혼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향해서 용서와 사랑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세계 원수가 하나가 되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놀 어린아이가 독사의 손에 손을 굴에 손을 넣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해야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외침이 좀 달라졌으면서 유치하게 자기 변명과 남에 대한 증오와 억울한 이야기 하면서 인생 낭비하지 마세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세요. 멋진 사람이 되세요. 스티븐 같은 사람이 되세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세요. 그렇게 외침이 달라지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꼭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그리고 이 시대가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해보세요. 그동안 여러분 뭘 외치며 살았고요. 뭐에 관심을 두고 살았어요. 시선을 어디 빼앗겼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여러분의 원수와 대적자들 이를 갈게 만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여러분 왜 그들에게 주목하십니까? 왜 그들 때문에 인생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몸을 상하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세요. 영혼을 위한 외침 주님! 주님 내 영혼이 이 악 때문에 이 공격 때문에 이 집요함 때문에 내 영혼이 파괴되지 않도록 여전히 착하고 여전히 선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주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내 인격이 고매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위대한 삶으로 나를 바꾸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멋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주십시오. 주여 내가 예수님을 남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남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권하는 위대한 삶이 되도록 내 삶의 자원을 달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위대한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악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주목하고 눈만 멀리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내 영혼을 지키기를 원하며 내 영혼을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능력 있는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셔서 내 영혼이 성숙하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위대해지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부터 와주시고 하나님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차원 높은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불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거룩하고 위대한 성품들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귀한 독생자를 희생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외칠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